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1월 24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리고요. 1월 21일 상한가 급등주까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주일은 생각보다 좀 어려웠어요. 그동안에 계속 오르기만 하던 나스닥이 좀 빠져서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미국장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해외에 보면, 자, 다우존스가 이번 일주일 내내 계속 빠졌습니다. 그쵸? 최근에 이렇게 계속 빠진 날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계속 올라오기만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올라오면서 계속 보이는데, 최근에 지금 갑자기 5일 연속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연속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만드는 시간이 새벽인데, 오늘도 또 지금 빠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많이 꼬꾸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역시나 그 시장 우리나라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일단 오늘 제가 빠른 정보로 수익낸 종목들 대신 정보. 자, 대신 정보가 처음에 튈때 저는 유승민 관련한 종목인 줄 알았어요. 유승민 관련한 종목으로 알고 유승민 관련한 종목들이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적으로 유승민 관련한 종목보다는 데이터 산업을 갖다 싹쓸이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대신 정보가 올라왔고, 대신 정보랑 같이 항상 제가 보라는 종목 있죠. 3일기업공사. 3일기업공사까지 같이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일기업공사는 이제 오후장에 빠지긴 했는데, 3일기업공사도 유승민 관련한 종목. 결국에는 대신 정보가 트니까 3일기업공사도 올라왔고, 이슈는 대신 정보 단독 이슈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TS 트릴리언. 자, 탈모. 탈모 샴푸 관련한 종목이죠. 제가 이 종목 처음에 스타트 될 때도 잘 지켜보시라고 그랬어요. 이거 분명히 이슈가 있고 상한가 잘 간다고요. 그런데 결국엔 상한가까지 갔는데 중간에 이슈가 나왔죠. 예, 모발 이식 전문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는 이슈 나오고, 오케이, 이거는 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뭐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갔습니다. 역시 이슈가 좋은 것들은 상한가 가더라고요. 자, 우리넷. 자, 오후장에 밀리긴 했지만 시간으로 다시 상한가를 갔어요. 우리는 이거 양자모 관련한 이슈 처음에 움직임 나올 때 살짝 튀었을 때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이거 뭔가 우리는 양자모로 뭔가 이슈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뉴스 뜨면서 급등을 했죠. 우리넷이랑 같이 움직임 나온 거 코이버. 코이버도 역시나 양자모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20% 넘게 올랐다가 우리넷 빠지면서 같이 빠졌죠. DY. 이거 아침서부터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강하게 올라온 종목이라고요. 뭐, 오후장에는 조금 밀린 것 같은데, 어쨌든, 세게 올라왔고. 그다음에 퍼스텍. 자, 퍼스텍은 실제적으로 테마가 두 개예요. 그죠? 우리가 퍼스텍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한 종목이라고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전쟁 관련한 종목, 방산주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제가 요거는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슈가 여러 개 있어요. 그쵸? 퍼스텍 같은 경우는, 퍼스텍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한 종목이 있고요. 로봇도 있고, 방산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아마 뭐 드론이나 뭐 이쪽으로도 있고요. 지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테마가 로봇 테마로 도는 거냐, 방산 테마로 보는 거냐는 후속 종목들을 보면 알아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테마를 갖다가 정리를 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방산주, 전쟁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지금 퍼스텍부터 해서 오늘 전부 다 10%, 7%다 올라왔죠. 근데 실제 로봇 관련한 종목은 이쪽에는 안 올라왔다고요. 아, 로봇 관련한 종목, 퍼스텍은 로봇 관련한 종목도 들어가 있죠. 예. 플라잉카도 들어가 있고, 그죠? 플라잉카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로봇 관련한 종목보다는 전쟁 관련한 종목이다. 이렇게 해서 테마가 두 개인 것들은 그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일제품. 이거 탈모 관련한 이슈였죠? 탈모 특허 관련한 이슈를 해서, 움직임 막 처음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좀 배팅을 했어요. 그래서 크게 올랐다가, 뭐, 5장 내에서 계속 빠지더라고요. 쭉 올라왔다 쭉 빠졌는데, 이것도 수익 잘 챙겼습니다. 이따가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한가 종목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신 정보. 자, 대신 정보는 정부의 데이터 사업을 갖다가 입찰 이슈였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뉴스가 어떻게 떴냐면요.
예, 대신정보가 정부 데이터 사업을 갖다 싹쓸이 한다고 뉴스가 떴어요. 싹쓸이. 이 뉴스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죠. 싹쓸이. 싹쓸이 한다는 뉴스가 뜬 다음에 대신정보는, 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산업에 입찰을 한다는 거, 요거. 싹쓸이 했다는 이슈 때문에 올라왔는데, 실제적으로 유승민 관련한 종목이라고 저는 알고 있죠. 근데 유승민 관련한 종목으로 여태까지 움직임 나오다가, 실제적으로 이, 본 사업 관련한 걸로 처음 올라온 거고요. 요거 같이 움직임 나오니까 삼일기업공사도 같이 움직임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삼일기업공사는 제가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오후장에 좀 밀렸어요. 자, 오토엔. 와, 신규상장주. 지금 신규상장주, 그저 어저께 상장을 해가지고 급 상한가를 갔거든요. 쭉쭉쭉 올라와서 상한가를 갔는데, 오늘도 그냥 쭉쭉쭉 올라와서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최근에 LG 엔솔 때문에 그 신규주에 관심이 많은데, 모빌리티 플랫폼 회사거든요. 근데, 어우, 투상까지 올라왔어요. 이 정도로 센 이슈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강하게 붙었고요. 이거는 월요일날도 아마 좀 세게 올라가지 않을까. 월요일날 정도면,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면 이제 상한가 풀리고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은 굿입니다. 자, TS 트리리온. 자, 탈모 샴푸 관련한 종목. 상한가 잘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처음 스타트 될때 TS 트리리온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중간에 모발이식 전문 플랫폼을 갖다가 플랫폼에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아, 요거는 더 가겠구나. 그런데 결국에는 상한가까지 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실전 매매한 거, 제가 매매한 것들 보겠습니다. 자, 선물. 선물이 아침에 되게 어려웠죠.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물은 아침에 움직임이 없다가 오후 되면서 이제 슬슬 움직임 나왔고, 오후 이렇게 계속 밀렸죠. 그러면서 이제 크게 먹었는데, 지금 보면 매수도 지금 100만원짜리가 지금 두 개나 있고, 세 개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매도도 지금 보면 150만원, 120만원,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런 게 어디서 나오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드 신호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사드 신호를 보면, 자, 요게 이제 아침에 솔직히 어려웠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계속 박스권이죠. 여기서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언제까지? 지금 여기까지. 거의 이게, 10시까지 거의 움직임 없고, 여기서 진짜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와가지고,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권을 돌파하고, 여기서 보면 지금 매도 신호가 보이죠? 매도 신호에 딱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부터는 완전히 방향이 틀려졌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숏웨이브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매매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미드웨이브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 매도 나왔죠? 매도에서 수익 챙기고, 자, 여기서 또 이제 매수 나옵니다. 잘 보시고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또 매도. 여기서 또 매수. 그냥 시키는 대로, 사드 신호가 시키는 대로 쭉 올라오죠. 여기서 또 매도. 쭉. 네.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1시, 그러니까 10시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 신호대로만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매도 수익, 매수 수익. 그죠? 여기서 다시 여기서 또 수익, 여기서 수익, 여기서 매도 수익. 자, 점심시간에는 조금 천천히 움직임 나온다. 오후 되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매수. 그죠? 여기서 매도. 아니, 사드 신호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선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수익이 크게 나는 거죠. 물론 짧게 짧게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짧게 짧게 움직임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거는 짧게 짧게 손절을 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먹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하고, 이렇게 짧게 움직일 때는 좀 시장을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은데,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기초 강의를 카페에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pk9.kr이에요. pk9.kr. 예, pk9.kr. 9.kr에 가면 주식이랑 선물 강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여기서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pk9.kr이라고 치면 돼요. pk9.kr. 아, 이렇게 치면 안 나오는구나. 여기서 쳐야 되네요. 자, pk9.kr. 자, 이렇게 치면은 지금 나오면, 여기에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 선물 기초 강의 있고요. 선물 기초 강의가 있고,
그러면 동영상으로 다 설명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식기초강의 있고, 자, HTS랑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매매할 때꼭 필요한 것들만 지금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PKV.KR을 가면 주식도 있고요. 주식도 있고, 선물도 있고, 기초 강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실전 매매에 사용하실 수 있게 필요한 정보만 올려놨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 요거 선물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강의, 왜 선물을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선물을 갖다가 수익을 냈고, 선물 같은 경우는 오늘 잠깐 움직임을 보면 지금 네, 끝에 가서 올라왔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쭉 하방으로 빠지다가 오후장에 지금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갭으로 떨어져서 빠졌다가, 미국장이 안 좋아서 횡보하다가 빠졌다가 올라왔다 빠졌다가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움직였지만 중간중간 돈이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훨씬 더잘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 시장은 어땠죠? 자, 시장은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0.9% 하락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1.25%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시장은 대충 이렇게 되고, 제가 오늘 수익이 많이 난 종목 세 종목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보면 지금 제일약품, 우리넷, 지금 그다음에 멜파스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이세 종목을 왜 보여드리냐면 실제적으로 매매를 할때 비중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어떤 종목은 500만 원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어떤 종목은 뭐 1500만 원이 들어가기도 하는데, 지금 그 비중 때문에 실제적으로 수익 금액과 수익률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요걸 보여드리는 거는, 자, 제가 요런 종목에는 좀 배팅을 크게 하시라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약품, 우리넷,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멜파스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약품 한번 볼까요? 자,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이제 탈모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움직임이 나올 때 바닥에서 처음 스타트가 될때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보면 요기 수급 있죠? 요기 수급. 지금 보면 여기에 첫 번째 수급이 들어왔고, 제가 탈모 관련한 이슈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약품을 알려드린 게 리딩클럽에는 올려드렸거든요. 제일약품이,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아, 탈모 관련한 게 아니라 당뇨 신약이네요. 당뇨 신약.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린 게, 자, 한번 보세요. 2시 6분에 말씀드렸죠. 제일약품 당뇨병 치료제 신약 임상 상상 승인을 했다고 해서 제일약품을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2시 6분에 드렸거든요. 리딩클럽에 드린 거예요. 자, 2시 6분에 한번 볼까요? 2시 6분이면 여길 겁니다. 2시 7분. 아, 2시 6분이면 더 빠르네요. 2시 6분이면 이게 2시 7분이니까 여기서 아예 움직임이 없을 때, 이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 제가 정보를 드렸을 때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얘가 첫 번째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큰 수급이 들어왔고요.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5%짜리가 왔다가 다시 밀렸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시겠어요? 급등을 했죠. 쭉쭉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실제적으로 움직인 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16%까지 올랐거든요. 최고점. 그러면 15%가 올라온 거예요. 15% 수익이 났으니까 당연히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수익이 크는데, 야, 이거는 당뇨병 치료제, 신약 당뇨병 치료제 이 이슈는 정말 큰 이슈다라고, 좋은 이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저는 배팅을 크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지금 170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거예요. 한 종목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올라오는 거. 정보만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세계 최초, 아니면 이거는 이 종목이 좋다, 그러면 과감하게 배팅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 안 빠져요. 그래서 리딩클럽에 오셔서 정보 매매를 하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약품이 이렇게 수익이 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넷. 우리넷도 마찬가지죠. 우리넷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을 때가 처음에 아예 움직임이 없었을 때예요. 여기. 자, 우리넷이 첫 수급이 들어왔을 때 지금 보이세요? 예, 아침에 우리넷이 움직임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조용했어요. 여기서 제가 싹 투급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넷 이거 양자목 관련한 건데 뭐 이슈 있나요? 보세요라고 했는데 올라왔다가 조용히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움직임이 나왔죠. 뉴스가 여기서 떴습니다. 자, 지금 실제적으로 뉴스가 여기서 지금 되게 커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지금 뉴스가 떴거든요. 뉴스 뜨고 바로 얼음 들어갔죠. 우리넷도 제가 먼저 드렸나요? 아마 우리넷도 먼저 드린 것 같긴 한데. 자, 우리넷이 지금 여기 있네요. 자, 우리넷 여기 드려. 이거는 아마 얼음 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넷, SK텔레콤 협력, 그 다음에 예. 협력해서 전송한 암호 국내 최초 국가정보원 인증 획득. 자, 1시 26분이에요. 1시 26분이면 여기 얼음 됐을 때일 겁니다. 1시 23분. 그렇죠. 얼음 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요거 딱 보고 있다가 지금 얼음 밑에서 이거 이슈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좋은 이슈로도 지금 보면 쉽게 안 올라오죠. 올라왔다가, 여기서 패대기. 올라오다가 또 패대기, 올라오면 패대기, 올라왔다가 여기선 또 크게 빼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거의 갔다가, 상한가 찍었나 상한가까지 거의 갔다가 또 패대기, 여기서 오후장에 패대기, 오후장에 이렇게 패대기 친 다음에 시간으로 상한가를 보내버렸어요. 와, 요즘 이 시장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수익을 챙기는 게 좋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물론 시간으로 올라와서 지금 상한가까지 지금 가긴 했지만 그래도 챙겨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패대기 치는데, 그죠? 그래서 이슈가 좋은 거는 결국에는 올라간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양자모 관련한 종목 우리넷 먹었고요. 그 다음에 멜파스. 멜파스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크게 먹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크게 먹고, 여기서 또 한번 먹고, 여기서 해서 세 번을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 76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비중은 이런 건 크게 못 들어가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 난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대체적으로 이슈가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상승 초입에 나오는 종목들 있죠. 요런 거를 갖다가 빠르게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아예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 갑자기 수급이 들어오잖아요. 그쵸? 그런 게 눈에 보이거든요. 3종 세트를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2022년 1월 24일 갭상승 예상 종목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갭상승 예상 종목 월요일 날 올라올 만한 종목이죠. 올라올 만한 종목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S큐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ES큐브. 자, ES큐브는 지금 최근에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종목입니다. 텐트 캠핑용 텐트를 갖다가 생산하는 업체인데 지금 ES큐브가 많이 빠졌죠. 그리고 저는 거의 매매를 안 해본 것 같은데 ES큐브는 좀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빛대부라는 데서 한빛대부에서 인수설이 있대요. M&A 이슈. 지금 HTS에서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HTS는 나오진 않았는데 한빛대부에서 인수설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M&A설이겠죠. 그죠? M&A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월요일날 한번 또 한번 티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수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원체 거래량이 별로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래량이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60만 주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원체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 세게 움직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M&A 관련한 이슈면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빠질 때는 손절 잊지 마시고요. 자, BDI. 자, BDI는 지금 나비꿈 일부 미납에 따른 유상증자 정정 공시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장 마감 후 증권 발행 결과를 갖다 공시했는데 여기 뭐 떴나 보네요. 정정했다는 거 가지고 올라오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1700원 상한가까지 들어갔거든요. BDI. 예, 요거 오늘 빠졌었는데, 예, 시간으로 상한가 가네요. BDI도 장중에 움직임이 살짝 나오는 거는 봤는데, 예, 많이 밀렸네요. 아침에 여기 수급 들어올 때 제가 본거 같거든요. 근데 다시 오후장에는 밀렸고요. 그래서 BDI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매매를 잘안 하는 종목이고 관리 종목은 제가 안 하잖아요. 초보자분들도 관리 종목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3월, 4월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3월, 4월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보통 한 10종목에서 15종목 정도가 상장 패드가 되죠, 보통. 그죠? 그 감사 보고서 제출 못 하거나 뭐 너무 실적이 안 좋거나 이런 것들은 예,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종목 동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넷. 자, 우리넷은 뭐 장중에 말씀드렸죠. SK텔레콤과 공동 개발한 양자 암호기반 전송 암호 모듈을 국가 인증 정보 획득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 좋은 뉴스다라고 했는데 장중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에서 무너졌죠. 상한가에서 지금 15%를 빼고 다시 시간을 해서 10%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장난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장이 진짜 더럽죠. 그죠? 종목을 갖고 논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 키다리 스튜디오도 오늘 엄청나게 흔들었죠. 지금 보시면 키다리 스튜디오도 지금 패대기 치는 거 보이세요? 여기서 지금 패대기 쳤다가 지금 다시 올라왔다가 여기서 다시 패대기 쳤거든요. 238억짜리 유상증자 결정하고요. 유무상증자가 지금 같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장 마감 후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에서 480억을 갖다 투자 유치를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상한가를 가지 못하고 7% 아 7%면 세게 올라온 건데 투자 유치한 거면 이거는 좋은 이슈인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은요. 자, 유무상증자라고 보통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 유무상증자 기본적으로 그 유상증자 있잖아요.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있고요,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있고 공모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주배정은 안 좋은 겁니다. 이거는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오면 급락을 해요. 자,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대체적으로 좋은 뉴스입니다. 삼자배정 유상증자는 자, 어떤 회사로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좋은 이슈예요. 그 다음에 특히 삼자배정 유상증자가 뭐 회사 뭐 사장이나 아니면 뭐 회사 관계자면은 더 좋죠. 공모는 그냥 쏘쏘. 뭐 특별한 거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는 좋은 거죠. 예, 무상증자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지만은 가끔 가다가 보면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랑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자, 주주배정 그 증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주주배정 유상증자, 뭐, 예를 들면, 30%를 갖다가, 네, 30%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10%를 갖다가 나중에 무상증자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유무상증자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갖다가 주주한테 받고, 그 돈으로 다시 무상증자를 한다는 거거든요. 아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하면 주가가 막 튀더라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유상증자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유무상증자는 뭐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예 그냥 유상증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 뉴스 뜨고 올라온 거거든요. 유무상증자 뉴스가 뜬 다음에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무상증자 쓴 다음에 뉴스가 뜬 다음에 얘가 왜 올라오지? 지금 뭐 1시, 3시쯤에 뜬 건데 여기 보면 유무상증자 결정 있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요. 유무상증자 결정했다는 뉴스가 떴거든요. 유무상증자 결정을 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보면 유무상증자를 하는 것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어 이건 유상증자네. 아, 삼자변경대에서는 유상증자네요. 그러면 올라오는 거 맞아요. 제가 잘못 봤네요. 어디 제 유상증자, 삼자배정 유상증자, 여기 있네요. 삼자배정 유상증자네요. 그러면 좋은 거네요. 렌진 엔터테인먼트로 해서. 그러면 삼자배정이면 좋은 겁니다. 예, 제가 착각을 했네요. 근데 가끔가다 유상증자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심을 하세요. 아시겠죠? 올랐다가 지금 빠졌고, 시간으로 다시 7% 올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장 끝나고, 바이트댄스로부터 480억 원, 예, 투자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키다리스트는 내일도 월요일날도 아마 움직임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좀 빨리 보다 보면 제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다이노칩. 자, 모다이노칩은 지난번에 소니차 관련, 소니 전기차라고 얘기를 해야죠. 소니 전기차 관련한 걸로 해서 지금 상한가를 갖고 거기서 지금 주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쵸? 여기서 딱 여기서 안 빠지게 지금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00원인데 시간으로 다시 올라왔어요. 시간으로 6% 올랐는데 모다이노칩은 수급 들어올 때 들어가시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빠질 때는 건들지 마세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한번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쭉쭉쭉쭉 들어오는 게 보이죠. 그런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계속 빠지니까 수급 들어올 때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니 전기차 프로젝트가 사업 진행이 좀 빨라질게요. 빨라질 거라는 얘기 때문에 지금 모다이노칩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심태 1,000억짜리 예, 신규 투자 제9공장을 갖다가 신설한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5% 시간으로 올랐습니다. 심택이 올라오니까 심택홀딩스도 같이 올라왔죠. 심택이랑 심택홀딩스 단발 이슈예요. 예, 공장 보통 제가 이제 좋은 이 뉴스나 공시가 좋으냐 안 좋으냐는 회사에 현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로 보는 거 되거든요. 근데 공장 건설하는 거 지금 1,000억짜리면은 자기 자본 대비해서 약 30%짜리인데 당장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저는 안 좋게 보는데 뭐 시간으로 올랐으니까 그냥 그렇건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심택이랑 심택홀딩스 단발 이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이버 양자모 관련한 종목이죠. 얘도 지금 보면 24%까지 장중에 올라왔다가 빠졌습니다. 얘도 우리넷 후발주로 같이 움직임 나온 거죠. 지금 보시면 여기서 쫙 빠졌죠. 얼음 간 다음에 빠졌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막 엄청 흔들어댔다가 오후장에 패대기. 그래서 다시 시간으로 지금 우리넷이 상한가 가니까 코이버도 같이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퍼스텍. 자, 퍼스텍은 아까 말씀드렸죠.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계속 올라왔어요. 지금 보시면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쭉쭉쭉쭉 그냥 계속 올라왔습니다. 살짝 눌렸다가 다시 쭉쭉쭉쭉. 그래서 퍼스텍은 제가 장중에도 아침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 퍼스텍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삼성위주로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나중에는 전쟁 관련한 종목으로 같이 움직임 나온 거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북한에서 대미 신뢰조치 전면 제고하고 뭐 핵실험, ICBM 다시 발사한다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고요. 얘가 퍼스텍이 올라오면서 한일진공 저기 뭐죠? 예, 한일단조. 한일단조도 같이 움직임 나왔죠. 그리고 빅텍도 살짝 움직임 나왔습니다. 만약에 빅텍이 떴다 그러면 아 이건 확실히 전쟁주다라고 알겠지만은 퍼스텍이 먼저 뜨는 바람에 저는 퍼스텍이 삼성 로봇 관련한 종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 후발주가 없어서 아 이거는 전쟁주구나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방산주로 보시면 되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도 세게 움직임 나온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 테마는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보통 테마주 전쟁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일단조, 빅텍, 스펙코, 휴니드 뭐 보통 그렇게만 보시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코스모신 소재. 코스모신 소재는 에코프로 BM인가요? 예, 청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반사익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코스모신 소재가 아마 에코프로 BM은 박살이 났죠. 그래서 지금 코스모신 소재가 반사익으로 올라온 거고, 에코프로 BM은, 지금 장중에도 빠졌고, 시간에도 5% 정도 빠졌습니다.
어쨌든 자꾸 이런 현상이 나오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죠? 휴센택. 자, 휴센택이 코리아 디펜스 인더스트리랑 19억짜리, 예. 공급 계약했다고 그러네요. 회로카드 조립체? 예. 단발 이슈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휴센택. 자, 로스웰. 로스웰이 지난번에 한번 점으로 날라갔던 종목이죠. 계속 점으로 갔다가 이제 패대기 나온 다음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요거에 그죠? 자회사. JT랑 뭐 1조 6천인가 계약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근데 자회사 강소 로스웰이 JT 1차 협력사 등록, 그 다음에 전용 설비 신규 투자 결정 이슈, 고로 시간으로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초보자분들은 동전주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초보자일수록 동전주를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여기에 보면 신자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종목 중에서. 신자. 요 신자 붙어 있는 종목들 있죠. 특히 뭐 초록색이든 진한 초록색이든 연두색이든 상관없이 신자 붙어 있는 종목을 하세요. 그게 안전한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면 M&A 이슈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 관심을 갖긴 하는데 잘 모르는 종목이라서 조심해서 보셔야 될것 같고, 우리넷은 꽤 세게 움직임 나올 것 같은데, 요것도 올라오다가 오후장 되면 빠질 가능성 높아요. 그 다음에 키다리 스튜디오도 이거는 삼자배정 유사이니까 단발 이슈로 보시면 될것 같고, 모다이노칩까지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넷이 가면 뒤에 코이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양자암호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2022년 1월 21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와 테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종목은 세 종목, 그 다음에 올라온 종목,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종목, 그래서 15% 이상 종목까지 여섯 종목뿐이 안 남았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을까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저희 방에서 강한 종목들, 그러니까 강한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수급이 좋은 종목만 보니까 뭐한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요즘 되게 안 좋아요. 뭐 주식이 뭐 조금만 오르면 그냥 패대기를 쳐버리니까 조심해서 대응하시고, 수익이 나면 꼭 챙기세요. 아시겠죠? 수익은 챙기시고, 그 다음에 손절, 그 다음에 익절 잊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다가 늦었다고 생각하면 들어가지 마세요. 아시겠죠? 요즘은 늦었다고 생각하면 늦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대신 정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대신 정보가 빠르게 올라왔거든요. 대신 정보가 빠르게 올라왔는데, 대신 정보가 저는 유승민 관련한 종목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승민 관련한 종목으로 아니고, 지금 뉴스가 떠 있었어요. 제가 요거 뉴스, 대신 정보 뉴스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리딩클럽에는 올려드렸는데, 한참 뜬 다음에 알았어요. 자, 대신 정보. 여기에 보면 9시 지금 19분에 드렸나요? 자, 요 뉴스가 드렸습니다. 자, 대신 정보, 3.1기업공사, 대신 정보 정부 데이터 사업 싹쓸이라는 뉴스가 떴죠. 자,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9시 19분이면은, 아이고야, 거의 다 올라간 다음이네요. 그쵸? 예, 여기서 뉴스가 떴으면 조금 빨리 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하고요. 대신 정보가 지금 상한가를 붙자마자, 대신 정보가 붙자마자 요거 3.1기업공사 같이 올랐죠. 3.1기업공사도 유승민 관련한 종목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오후장에는 밀렸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신 정보는 자체 뉴스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오토엔. 야, 오토엔은 진짜 엄청나게 세게 올라오더라고요. 자, 오토엔 같은 경우는 아침에 살짝 밀렸다가 그냥 쭉, 전일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전일도 쭉 올라왔다, 올라왔다 계속해서 지금 쭉 올라와 버렸는데, 그냥 상한가 붙어버렸어요. 지금 보시면 이 14,000원까지 그냥 스트레이트로 올라와 버렸죠. 거래량도 줄었어요. 조금 더갈 가능성 높습니다. 모빌리티 라이프 플랫폼 신규 상장주 제두 번째 움직임 나온 건데 아주 좋게 올라왔고, 자, 첫날보다 거래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월요일날도 좀더갈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서 접근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 신규주가 무너질 때 여러분들이 물려버리면요, 보통 한 2, 3개월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안 물리는 게 좋아요. 네, TS 트리리언. TS 트리리언은 뭐 처음 스타트 나올 때부터 수급이 세게 들어왔죠. 자,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어요. 와, TS 트리리언 수급 세다. 3종 세트에 걸린 거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쭉쭉쭉 올라와가지고, 예, 올라오다가 쭉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뉴스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왔죠. 뉴스가 뜬 다음에 상한가까지 올라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TS 트리리언, 그 탈모 치료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모발 이식 전문 플랫폼, 예, TS 트리리언이었죠. 그죠? 자, 요건, 아, 요건 아니고요. 아, 맞네요. 예. 그, 모발 이식 전문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는데, 이것도 뭐, 지금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거의 10%가 떨어진 걸 거예요. 그죠? 지금 1550원, 1680원부터 1540원이니까 100, 한 30원 정도? 그죠? 130원 정도니까 거의 한 7, 8% 빠졌다가 다시 올렸다. 또 빠졌다.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종목에, 이거는 분명히 좋은 이슈고, 수급도 좋아가지고, 아, 이거 물량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이만큼 뺐다가 다시 올립니다. 이렇게 해서, 뭐, 물량을 더 모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점에서 빠질 때는 그냥 놔뒀다가, 다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오면, 확인하고 다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매매법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죠. 자, 움직임이 없던 종목이, 여기서 갑자기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왔다가 이 위에서 계속 빠집니다. 빠지면서 이제 거래량이 거의 다 줄어요. 보통 10%, 한 7에서 10% 정도 빠지면 되거든요. 여기서 빠진 게한 7에서 10%. 이 정도 빠진 종목이 갑자기 여기서 싹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물량이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요런 종목 들어가면, 손해도 적고, 빠질 확률도 적고, 여기 눌림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런 거는 고점 대비해가지고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있죠. 그런 것들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요런 거는 조건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조건식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던 pkg.kr 가시면 조건식 강의 있습니다. 아시겠죠? pkg.kr 가시면, 예, 마찬가지로 조건 검색 강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퍼스텍 아까 말씀드렸죠. 방산주로 올라온 거라고요. 전쟁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겁니다. 단발로 보셔야 될것 같고요. 뭐, 또 주말 동안에 무슨 이슈가 또 있다. 뭐, 그러면 올라오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올라온 거는 로봇 관련한 종목으로 올라온 거고, 삼성 로봇 관련한 종목, 삼성에서 로봇 관련한 종목 M&A 한다는 이슈 때문에 올라온 거고, 요거는 방산주로 올라온 거다.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퍼스텍이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하이로닉은 탈모 관련한 종목이죠. 탈모 관련한 종목을 해서 TS 트리리언 따라서 같이 움직임 나온 종목입니다. 얘도 꽤 많이 올랐고, 얘 먹을 게꽤 많았는데, 시간으로는 1.5% 정도 빠졌네요. 화인베스트리 지난해 흑자 전환했다는 것 때문에 올라왔네요. 화인베스트리는 매매 안해못 해본 것 같아요. 예, 겁나 빠르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들어왔다가 또 얘도 엄청 패대기 쳤습니다. 아, 무서워요. 이게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두개 합치면 10%짜리예요. 그러니까 수급 들어온 걸 그냥 패대기를 쳐버린 거죠. 이거 가지고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더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 3% 정도 손절을 못하면 그게 10% 빠지면 진짜 손절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서 이런 것들을 매매하고, 손절은 필수로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여러분 스스로 못하면 주식 스탑로스라는 게 있어요. 보통 우리가 스탑로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토엔 더갈 거고요. 그 다음에 대신 정보는 단발 이슈로 끝난 거 같고, TS 트리리언 조금 더갈 가능성 높습니다.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2022년 1월 24일 갭상승 예상 종목, 그 다음에 1월 21일 상한가 종목 분석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도록 계속 방송은 하지만, 또 급등하다가 폭락하는 게제 잘못은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그러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을 알려드릴 뿐이고요. 대응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를 욕한다고 해서 돈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잘 대응하는 방법만 익히신다고 그러면 매번 똑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주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이상 포카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